이 팔 아픈 사람이 하면 뭐를 얼마나 했으며 그 경찰들이 쫙 걸려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? 의구심을 가질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. 경찰이 폭행해놓고 본인이 맞았다고 하면서 그 13명이 이 팔, 쓰지도 못하는 팔을 갖다 짓누르면서 그럼 당연히 반항을 하죠. 그걸 갖다 공무집행방해라고. 그 광화문에서 경찰차 양쪽 버스에 채워가 한 사람이 거의 사망에 이르는 정도까지 갔습니다. 그거는 언론에 보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. 왜 안 내보냅니까? 제일 중요한 사안인데 경찰의 그 과잉 진압을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우리 일반 이렇게 시민들이 하면 보수파, 보수단체라고 하고 좌빨 그 단체들이 그 시위를 하면 시민단체라고 언급을 합니다. 언론은 이게 지금 문재인의 현 정책입니다. 지금 이게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이며 언론인들은 정말 머리에 든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이 기자를 하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 될 겁니다. 아니면 정치에 흔들리는 충격밖에 되지 않습니다. 거기에 공무집행방해면 광화문에 갔던 사람 모두 잡아들여야죠. 20명 되는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서 포위해놓고 나서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폭행을 했다고. 웃긴 사실이 뭔지 압니까? 그 사람들은 채증을 하는 게 항상 영상 채증을 합니다.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발버둥을 쳤는지, 왜 이 사람 폭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앞머리 부분은 전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. 왜 안 나왔겠습니까? 하지에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증거가 없는 겁니다. 강제 진압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만 제출을 했답니다. 아, 그럼 뭐 때리고 한 거는 지금 입증이 안 되고 있는 거네? 네, 그 머리는 다 잘라 없으니까 당연히 증거가 없겠죠. 그 발버둥 치는 모습만 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했답니다. 그 결과적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법원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네요. 아니, 객관적으로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라면 여기에서도 정치적 입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저희 입장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. 아직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. 공산화 되기 전에 막아야죠. 우리나라 시민들이 막아야 됩니다.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죄를 뒤집어씌워 이렇게 구속을 하는 나라는 공산당이죠. 지난번에도 구속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나요? 지금 현 정권은 없는 죄도 물어 넣는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. 굳이 막지하죠. 그거를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? 지금 폭행도 하나도 안 했는데 두세 번을 여기 때렸다고 해서 진단서를 떼고 정작 진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떼야 돼. 정창욱 단장님은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그러면서 병원도 안 보내주면서 그 경찰 가면 같은 광화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는커녕 바로 가서 진단서 떼갖고 제출했습니다. 경찰관은 코로나 상관없이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떼도 되는 겁니까? 그 경찰관은 어디가 어떻게 다쳤대요? 거기 보면은 광화문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?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부딪히는 그 장면을 단장님이 이제 말리기도 했나 봐요. 그거를 갖다가니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맞은 걸 폭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정말 심하게 다뤘다고 합니다. 단장님은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것처럼 다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단장님은 그 사람 얼굴도 다 기억을 합니다.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. 왜? 그 경찰관 잘못이 아니고 위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했다라고 인정만 한다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. 그 뭐 경찰이 작전회의를 해가지고 정창욱 씨를 붙잡아드리기 위한 함정을 팠다 이렇게 봤을 수도 그렇죠. 있네. 그렇죠. 그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지금 업무 집행방해 그거 했다고 해서 지금 구속수사 할 일입니까 이게? 그리고 폭행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게 지금 구속수사가 가능합니까? 저도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4.16 단체한테 저도 폭행을 당했습니다. 현장 체포됐습니다. 그 사람 노숙자예요. 그 사람 그냥 풀어줬습니다. 구속수사 안 했습니다. 그 사람 주소지 불분명하잖아요. 왜 구속수사 안 했을까요? 이 말이 되는 소리에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말이 안 되는 거 법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. 그냥 풀어줬다라는 얘기예요. 아무 저기도 없이. 저는 폭행을 당했는데. 설명 안 했습니다. 설명 안 했어요. 아직 안 했어요.
아, 담당하면 괜찮습니다. 그러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. 아니요, 한 적, 전혀 한 적 없습니다. 그럼 오늘 공정원의 영장 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저는 왜 구속이 됐는지 모르겠고 그냥 그 청와대로 가는 사람을 청와대에 가는 사람을 붙잡았어요.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항거할 겁니다. 정치가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네, 거에 대해서 표적 아주 타겟으로 삼았어요. 그러나 그날 전혀 폭력을 행사한 건 예, 전혀 없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그 제 얼굴을 그대로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자이크 처리하지 마시고요. 네, 네네. 네, 그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. 네, 자유대한민국은 살아있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경찰 화이팅! 경찰 화이팅!